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김은경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하게 진심으로 북한에서의 살던 우리 삶이 여기서 부끄러울 이유도 없는 거야. 북한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유린당하며 살았는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되, 어떻게 그렇게 다 말합니까? 굶어 죽을 지경이 돼서, 아, 이렇게 도적질을 하다 온 거, 이렇게 말하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탈북이래, 얘기. 그게 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야? 그거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거에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예, 그거는 그렇게 봐요. 내 원초적인 탈북 이유는 밖으로 쫓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아, 저도 배고파 왔어요. 나도 나는 배고팠어. 배고프다 못해 새끼로 굶겨 죽일까 봐 나는 온 거예요. 나도. 새끼만 없어서 아마 저는 그냥 거기서 아마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예. 내 새끼하고 내 남편을 저 땅에서 굶겨 죽일 수 있는 상황까지 내몰렸기 때문에 서슴없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볼땐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어. 맞아요. 우리가 배고파서 왔다는 게 그게 정말 솔직한 그게 나 진짜 심정입니다. 배고파서 왔어. 예. 내가 저 자식 아무리 부조리하고 뭔가 이뭐 맞지 않고 입 속에선 부글부글하고 입에선 배다 놓지 못하는 그 증오감. 그래도 나한테 하루 세끼 죽물만 먹였었는데 여기까지 안 와. 맞아요. 안 그래? 야. 누가 부모 형제를 버리고 정말 평생 그림으로도 못 그려봤던 이 땅까지 오겠어.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걸 알았지만은 우리가 갖고 온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루 세끼 조반 속죽만 먹였어도 우리 여기까지 안 와. 먹이지 못해서 이 탈북에 딴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입니까? 이건 진실한 거요. 야. 나는 자유투쟁하려고 온 사람도 아니요. 그럼 내가 뭐든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북한부터 뜻을 크게 어망창한 그걸 품고 온 사람도 아니요. 나는 오직 굶어 죽는다는 그 비참함 하나만 피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 와서 이렇게 또 굶어 죽는 걱정이 없게 되니까 이게 모든 게 해결되니까 북한을 해방해야 되겠다. 북한의 자유해방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됐거든. 그러면 우리 여기서 국정원에서 조사할 때 반감이 들든가 고마움이 들든가. 당연히 고마움이 들지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8월 11일 날이 돌아가는데, 8월 11일. 예, 16년도 11일 날에 국정원이 돌아가는데, 그 이렇게 외교부 분들이 우리 식구 3명 지금 이렇게 그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자이다 식구 우리를 이렇게 국정에다 이렇게 보내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서희 지금 그 현실 비슷한데 이렇게 툭툭 가는 거 앞에 이렇게 태극기 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들이 쭉 있고 거기를 우리 좀 앉으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희턱 앉았는데 이름 이렇게 다 이렇게 쓰고 예. 그다음에 앞에다 이렇게 번호를 줍니다. 그 번호를 받고 그다음에 이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목걸이를 해서 이렇게 목에다 이걸 달아주자니까 한국의 이 지금 공무원들처럼 이 명찰을 하겠다. 그래도 한국에 왔을까 그런 명찰을 달아봤지. 우리 북한에서 그런 명찰을 생각해요. 없지. 대독지. 그래서 이게 지금 툭 간담회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앉아 있으라 합니다. 그럼 볼 앉아 있었는데 그 국정원 수장님이 한 명이 이렇게 우리 앞에 두고 있는 게 여기가 어딘 줄 아냐? 거기서 딱 겁먹은 거예요. 그래 그거부터 한번 야 이거 오늘부터 이게 또 안기부 고문이 시작되지 않을까? 예. 다 무섭습니다. 그말 듣고 조금 겁먹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를 보고 어디를 이렇게 한몇발 자고 걸어가는 게다 거기도 우리 내려다 줄까? 그 다음에는 웬 여성분이 나와서 우리 또웬방 안에 하던 게 내가 옷다 벗으라는 겁니다. 옷을 다 벗고 검사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를 데리고 한 500m 될까? 예, 그런 데로 또 갑니다. 지하레든데 갑니다. 툭 가보니까나 무대 한국 옷가게. 그렇게 희한한 옷가게를 우리를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예, 양말, 신발, 속옷, 그 옷, 그 하여튼, 야, 그 김일성, 김정일이는 부르짖던 사랑의 선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이 포장 딱 한거 그걸 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우리 애들한테도 주고 우리 내한테도 주고 다 너무 놀랐어. 아이고 지금 조사받을라 지금 들어 이거 어떻게 고문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멋있는 지금 이 한국 옷들을 지금 가방지 지금 주는데 완전 뭐 계절 심지어 이 여자들이 이 브라자까지 쟁다 아주 그것도 몇 개씩 그딱 포장한 채로
나는 그 북한에서 기자 생활하면서 김정일 선물 가슴띠 하고 받은 거 몇 개 있거든. 맞아, 그쪽에서. 그 완전히 소한테 예. 채우는 거 같은 거. 난 그때 굉장히 약했거든. 이거 사이즈도 없어. 일률적으로 하나로 줘. 그거 줄에 입던 생각이 나는데 제법 문양은 있을지라 정일이 선물이라고. 기자네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들 다 이렇게 가방 하나 꼴뚝 채워서든 새 가방 우리 받았지만 저는 그거 툭 바꿔서 이랬어요. 아버지 엄마 집을 이렇게 찾아오면 이 아버지 엄마들이 자 이니 이거 입어라 이거 입어라 그렇지. 옛날에 북한이 흔할 때 그렇게 주잖아요. 거기 이렇게 눈앞에 흘 안겨오매 입을 게 없어서 다 모두 이 거지 떼처럼 하고 다 그 물이 빠져 죽은 애들이랑 있었는데 아 우리는 그래도 겨우 목숨을 건지 이렇게 한국까지 왔는데 어, 우린 다 이렇게 쎄어뚫어 지금 이렇게 그것도 받는 순간이었어요. 야 정말 한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게 저절로 예. 생겨 그 마음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저절로 생겨 샘솟음 용솟음 치지 예. 북한식으로 말하면 예. 기자님 이 지금 이렇게 그 지금 모두 한 가방씩 탔잖아. 그 다음에 또 하룻밤 자고 나니까나 야, 아침이 됐는데 우리 애 지금 어리다고 작은애 영양제 이것도 줍디다 애. 그래? 야 저는 거기서 놀라서 쟤네 중국에서 있으면서도 우리 작은 애들다 영양제 약이란 거 사주지도 못했어요. 근데 한국의 국정원이 조사받으려고 왔는데 이 쟤네들인데다가 지금 예? 야 나는 그 영양제 약에 아침마다 어머니 그 선생님이 아주 이쁘게 생긴 선생님이 우리 작은 애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이렇게 어 이쁘다 잘 잤어 하면서 그 약을 매일 아침 난 줄 때마다 너무도 고맙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말은 못하겠습니다 진짜 야 영양제 약까지 애가 크는 애니까 7살? 그래 7살 때 돌았으니까 하루 세 끼로 그 여리사 엄마들이 이렇게 네 분이 쫙 서서히 우리한테다가 밥을 떠주고 반찬들로 쫙 놔주고 야 그거 이 상에다 턱 놓고 먹자마니 목구멍이 뚝뚝 걸리는 거야 이거 그치? 이거 혼자 그치 애들을 데려와서 이 맛있는 음식을 그치 먹고 그저 목구멍이 뚝뚝 메고 해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두 달 동안 국정원에서 그 음식을 주는 거 우리는 이 나도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감동 먹은 게 밥그릇이야. 난 자세 밥그릇 따라서 여기까지 왔거든. 나도 배고파 왔어요. 근데 네. 이 밥 더 먹으라고 항상 무지해 놓고 다 담아주고 우리가 북한에서 금방 와서 중국 만주벌판을 헤매다 대한민국에 와서 고기 뭘 준대 목구멍이 넘어갈 게 뭐야. 그래도 그 진짜 조사기관에서 그게 맛고 먹고 떠나서 그걸 받을 때 먹고 볼 생각이 요만큼도 없지만은 너무 긴장하고 그래. 그래도 그 밥그릇 받을 땐 너무 눈물이 목구멍이 빡빡 메더라. 기자님. 이 밥. 예, 기자님. 그 밥은 글쎄 그렇게 지금 서너 가지 반찬에 되게 걱정입니까? 또 지금 뭐이 또 고마운 일이 또 있는가? 이래 훌 먹고 일어났잖습니까? 그러면 또 이게 빈 대기 의자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래 앉으면 그 다음에 또 뭐 주는가? 간식. 맞아, 그 맞아. 그 우유든지 무슨 빵이든 또 무슨 간식을 또 준단 말입니다. 자관이. 구미주리는 저 북녘의 동포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희망의 중대로 왔을 때 그 속내를 그 굶주림의 그 아픈 마음을 대한민국 그 조사기관 다 하는 거야. 다 우리를 메꿔줬어요.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안에서. 북한에서 저게 천대를 받고 간식이란 거 입에 걸지도 못하던 우리 이 너희들인데다가 다 한국 간식을 먹어보라고 그거 저 갓까지야. 우리는 그때 나는 막 놀랐다니까요. 야 정말 이 멋있는 대한민국. 저 미친 개들이 눈깔만 뜨면은 욕해 대고 개똥나발을 지갑 야. 쫓고 굶겨 죽을 지경이 돼서 달아난 자기 제 백성을 대한민국 이렇게 안아서 걷어주는데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계속 욕하고 우리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쓰레기라고 욕하고 사람 새끼들도 아닙니다 그놈들은 또 고마운 게 또 뭐지 않습니까? 그다음 또 며칠 밤 따오 전 지냈는데 보수다가 시르소리 인천 적십자병원이 거기를 지금 또 가서 이 일체 모든 이 검사를 또 다 하는 거예요. 간에서 어떤 병이 걸려서 와서 무슨 병이 있는가 보고 그 질환을 국정원에 있는 기간에 몽땅 무료로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걸 그
북한 우리 북한 사람들 다 몽땅 그냥 무료로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 기간에 치료해 주려고 애쓰고 너무 감사하다. 에휴, 북한에서 정말. 부모도 못하는 일을 부모는 이거 못해요. 부모 힘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부모 해주자면 그런 게 생겨 어디서 이런 게 생겼는가 또 와서 따지고 그거 빼뜨리고 이런 물건 어떻게 날 수 있는가 하고 없는 죄를 걸고 들어서 감옥에 처해있는 게 더 나란데 그치 야 우리가 정치고 체제고 다 벗어놓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살기 위해서 정말 정말 마지막 자존심까지 깡그리 버리고 수모를 감내하면서 대한민국까지 온 우리 탈북민들을 이 조사기관에서 정말 이렇게 대해줍니다. 나는 그 조사기관을 선별해서 먼저 겪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나도 그게 정말 고맙더라. 너무 야, 감사한 일이지. 조사랑 이렇게 하자면 조사꾼하고는 또 뭐도 이렇게 적적해 한다고 체육 시간이란 게 있었고 예, 음악 시간이란 게 또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그 이렇게 그 뭡니까 선생님들이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무슨 이렇게 예, 뻘어 가지고 놀고 하여튼 이 우리 조사기관에서 하나원 아니고 예 국정원에서 그렇게 해요. 나 그래서 제가 그 북한에 있을 때 그 감옥 한 서너 번을 또가 지인 생활 대만한테 이 한국과 비교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우리 때도 있었어. 그리고 이게 지금 매 방마다 지금 TV를 놨잖아요. TV를 놨잖아요. 그 TV에서도 지금 이 한국 TV 채널이 여러 가지 다 나오는 거 그거 봐도 이게 지금 시원치 않아 죽겠는데 너무 좋아서리. 음악 수업이란 게 또 있어요. 음악 수업까지 했어? 그 이 남자 선생님이 이렇게 피아노 잘 치는 선생님이 시간을 정해놓고 강당에 모여놓고 한국 노래를 피아노를 치게 하고 이 화면에 그 배우들이 노래 부르는 게 이렇게 나오게 하고 야 말도 마세요 진짜 특급 생활을 국정원에서 했다니까요. 나는 조사기관에 있을 때 아침이면 한송 간 것 같아. 따라라라라라라 하는 노래가 있어. 국정원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스피커 같은 게 그 노래 나오던 거기서 이런 곡들이 나왔어요. 나는 아침에 예, 지몽사몽 그렇게 긴장한 데서도 저 하늘의 천사가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노래소리를 들으면 깨났거든. 거기 나왔어. 국정원에서 밥을 해주지 운동을 시켜주지 나는 조사에만 응하면 되지 또 어찌되면 우리 딸을 피아노 공부시키지 조사기간에 있을 때 거의 끝나갈 때 여사님 며칠? 당신은 나갑니다. 가슴이 철렁 무너져 앉두나. 아이고 내가 나가서 뭘 하지? 그 생각이 벌컥 들더나. 여기까지 천신만고에서 왔는데 여기 거의 적응되다시피 했는데 또 어디 나간다는 거야 사회로. 걱정 안 해도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가서 이렇게 다 하면 됩니다 한데도 정말 그 조사기관에서 그렇게 나가기가 싫더나. 이렇게 예민한 나를 거기서 나가기 싫을 정도로 편안하게 해주고 배려해 준 게 대한민국이었어. 야, 그전에 이장도 생각나는 게 뭐인가. 그때가 그게 9월 28일인가 됐어요. 수습을 그 국정원 안에서 보낸 거예요. 또 모두 북한이 다 두고 온 그 부모를 또 이렇게 생각해서 그 합동묘라는가 음식 그거 이렇게 다 차려놓고 그거 단체를 수사하는 게 그때 모두 울음바다 됐어요. 그 안이 완전히 국정원 안에서 주석을 그 안에서 보냈어요. 조국이란 별거 아니야. 조국이란 선조들의 뼈가 묻어있고 선조들의 혼이 남아있고 선조들의 문화가 남아있고 선조들의 인정이 맹맥히 이어져오는 게 조국이야.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탈북민들한테 조사기관의 모든 일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거를 서서히 다 깨우쳐준 거야. 그러니까 우는 거야. 북한에서 우린 조국은 장군님이요 수령님이 안만 떠들어도 그게 내 조국 같질 않았어. 너들 나라지 우리나라냐? 항상 우리는 그런 장벽을 갖고 살았거든. 북한에서의 우리가 배웠던 조국은 너무너무 멀고 우리하고는 맞지 않고 뭔가 고상하고 숭고한 것 같은데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위대한 조국은 탈북민 하나하나 헌법에 규정된
그 북한을 부속 영토라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는 그 헌법에 충실해서 우리가 조사기관에 있을 때부터 하나하나 사랑으로 시켜주고 디테일한 배려로 그 조그만 관심으로 시켜준 대한민국은 진정 우리 조국이야. 여기에 조사기관에서 있은 일입니다. 나도 먼저 밟은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은 탈북민들 와서 자꾸 국뽕 우리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걸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김일성 족속 체제에서 언제 하면 사람 대접 못 받고 정말 내가 귀하다 그 말 한마디 못 듣고 부모한테서도 듣지 못하고 자란 우리는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정원 조사기관에서 하나하나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디테일하게 우리를 보살펴준 그 모든 데서 뼛속까지 고마움을 느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으로 북한이 자유화되면 우리 이 모든 감정을 다 마음에 고이고이 안고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 때 우리는 무조건 선견대로 나와서 자유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고마움을 먼저 선전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우리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고마운 건 고마운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에 와서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한테 처음으로 베풀어준 배려는 우리가 골백 번 죽어도 잊지 못할 우리 대한민국에서 받아는 위대한 인생이고 자산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걸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불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